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.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. 목표 득표수 얼마? 그럼 사전투표에서 얼마 훔치겠다. 사전투표에서 얼마 훔치자.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는 3구 대선에서는 326만 표 최소한 훔치자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. 한 10% 정도 훔치면 된다. 사전투표. 그 이번에 사전투표 참가자도 많았으니까 아 10%면 명확히 되겠다. 이겼다. 11% 했으면 저쪽이 이겼죠.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엔 진짜 표를 훔치는 그런 과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? 투표소 레벨에서 이루는 겁니다. 종로구 같은 경우는 80개 다 훔쳐야 되는 겁니다. 80개의 종로구를 구성하고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소마다 방문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일정 부분 조작률을 적용해서 표를 훔치는 겁니다. 그 조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해서 돌린 겁니다. 그 선거 데이터 그렇게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. 그렇게 중앙선거관의 선거 데이터가 엄청나게 오염된 자료가 나온 겁니다.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가는 그 지난한 힘든 일을 제야 고수가 한 겁니다.